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마음에 생각하면서 대할 때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또 가정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남녀 차이에 관한 그러한 재미있는 사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거울을 보면 남녀 차이가 너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날씬한데도 난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러면서 좌절합니다. 남자들은 완전히 몸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면 뭐 멋지지 하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분들 친구 만나면 그 안녕 하는 찰나의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캐닝이 끝납니다. 얘는 머리는 어떻게 됐고 뭘 입었고 무슨 백을 손에 들고 있고 구두는 뭐를 신고 그 0. 몇 초 사이에 끝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뭘 입고 나왔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아예 안 씁니다. 그냥 서로 눈 보면서 잘 있었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여자분들은 가방, 백 이것이 경우와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백, 저럴 때는 저런 백, 이럴 때는 이런 가방. 주변에 있는 그래서 남자들, 특히 남편분들이 속 터지죠. 아, 뭐 이렇게 자꾸 사냐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백팩 하나면 다 끝납니다. 하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남녀 차이 네 번째 사진입니다. 옷입니다. 여자분들은 옷장에 옷이 그득한데 꼭 하는 말이 있죠. 옷이 없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옷장에 옷이 한두 벌 있습니다만 아, 이 정도면 뭐 이번 계절은 다 나겠지 뭐 하면서 그렇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갈 때에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 만남의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물론 배우자와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도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또 신앙생활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무르익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 이후에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재회를 했고 아울러서 소식을 들었지요. 바울이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을 유대인 사회에서 저거는 율법 폐기론자다, 할례 무용론자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래서 서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대신 돈 내주고 서원의 종결을 짓도록 하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면 아, 바울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지금까지 들려왔던 말들은 오해였구나, 그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27절에서 29절 말씀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했던 것을 그들도 익히 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 마음에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 이걸 꺾어버리고 이걸 어떻게든 없애버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바울이 딱히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도 역시 이방 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으니 자기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터뜨리면 자신들의 거취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왔을 때 거기서 바울을 보는 겁니다. 잊었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저놈을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그들이 성전에서 이번에 또다시 바울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 시내에서 바울을 보았을 때에 바울 옆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 헬라인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생각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성전에도 아까 그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왔구나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오직 유대인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외곽 지역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까지만 이방인들은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에 바울은 성전 모독죄를 지금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죄목을 들어 사람들을 막 바울 죽이자고 선동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죄목은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 삼아주셔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준 율법. 세 번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 이스라엘 민족, 율법, 성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셋을 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그 증거로 감히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자마자 다 흥분을 하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30절에서 3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한번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스데반을 엮어놓았던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엮인 죄목하고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스데반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을 스데반이 모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과 율법 모독죄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요. 어쩌면 지금 억측에 의한 고소를 당한 바울은 그 순간에 20년 전에 그 스데반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이가 겪었던 일을 오늘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 일을 겪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피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다면 바울이 더 복음 전하고 막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열정 가지고 그가 전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도록 하시지만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고자 하는 로마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죄수이기 때문에 급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찾아오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시간을 그가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들 우리도 다 겪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우리는 그 사람 겪는 일 안 겪는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행과 비슷한 일을 나도 겪고 그의 억울한 일들을 나도 겪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우리에게도,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해도 우리에게 그 일이 피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좀 피해가야 되지 않는가?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당하고 내가 겪는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였구나. 주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그때에 담겨 있었구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요 흑백 인종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백인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8분여 동안 그래서 죽었는데, 아,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애도를 표하고 그 일을 진상조사 내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이 지경까지는 안 갔겠죠. 사건과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인 것이지요. 한국유리 창업하신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6.25 때에 중공군이 확 밀고 내려와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일사후퇴하면서 쫙 내려가는 겁니다. 남하하고 그 북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야, 여기는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여기는 끝나는 거야, 피난 가야 돼, 다 보따리 싸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급한 와중에 이 최태섭 장로님은 사업 대출금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돈 싸들고 은행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도 막 벌집 쑤셔놓은 듯이 다들 직원들이 그냥 서류 다 그냥 뭉터기로 보따리에 집어넣고 있고 피난 갈 준비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그저 은행 직원이 미친놈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지경인데 무슨 돈 갚으러 왔냐, 빨리 가야지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예수 잘 믿는 분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 돈 갚아야 한다. 성경은 정직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나 이거 갚고 그래야 내 마음도 후련하다. 결국은 갚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은행원 그 뒤통수가 뜨뜻한 그 시선을 느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남한으로 피난을 왔죠. 남한 후에 이 최태섭 장로님이 다시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남의 일 내 일처럼 정말 최선 다하니까 일감들이 조금씩 점점 늘어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사업을 확장해야 할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전쟁통이라 대출은 어렵다라고 하는 차가운 말을 듣습니다. 당연하죠. 은행문 나왔지만 집에 가는 그 길에 아차 생각이 나요. 자기가 저 북한 땅에 있을 때에 피난 갈 때 이 지점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그때 대출금 갚았는데 그 서류가 제대로 여기까지 왔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확인하러 왔다. 대출금 제대로 갚은 거 기록돼 있냐. 그래도 은행 직원이 아, 또 귀찮게 한다 하면서 뒤적뒤적하고 딱 그것을 넘기다 갑자기 이 사람이 탄성을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셨군요. 전쟁통에 다 돈 안 갚을 일 생겼다고 그냥 다 뺑소니 치고 안 갚고 다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와가지고 굳이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이거 안 갚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은행 빚 갚았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그러니까 막 은행원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은행장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고는 선생님 같은 분이 정직한 분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더니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2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확장하다가 결국 한국유리, 한글라스라고 하는 세계에 가장 유리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를 그가 창업을 했고 큰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다 그 전쟁통에 정말 안 갚고 그냥 잘 됐다 생각도 하고 뭐 다 그거 신경 쓸 수 없다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한 반응을 했더니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남들 겪는 답답한 현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도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안에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매도를 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죽여야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운 소위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40년의 세월이 흘러요. 엄청난 건축공학적인 기법을 다 동원을 했고 의리의리하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은 그러한 성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인데 특성상 반란을 잘 일으켜요. 아주 이질적인 민족이 아닙니까? 반란을 잘 일으키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요새화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요새 삼아서 로마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황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게 뭐냐 하면 그 성전의 벽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높은 수비대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겁니다. 안토니아 요새. 안토니아 요새. 이 요새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딱 올라가서 보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시대에는 거기 로마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지금 수비대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벌집 쑤신 듯이 막 왕왕거리고 있고, 한 사람이 지금 막 그냥 끌려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있고, 지금 막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시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천부장이 조치를 취해요. 32절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흥분한 군중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니까 바울 폭행하는 것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일단 소요사태의 대상인 바울을 문제 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이로써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쇠사슬에 결박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수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꼼짝없이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심지어 광기 어린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하죠. 바울을 들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접촉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들고 가도록 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아멘. 천부장과 군인들은 식민통치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나라를 멸망시켰고 지금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인 바울을 바로 그러한 원수들인 천부장과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도록 섭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저들을 통하여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그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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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야 돼, 공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고유한 계산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의 방법을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방법은 이것이 최선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분노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소견이 짧고 부족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아, 이게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우리는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요, 호두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땀을 식히면서 이렇게 쉬다가 눈에 호박 농구리 들어왔습니다. 호박이 이만한 놈이 그 얇은 농구리에 매달려가지고 땅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박 큰 것을 왜 얇은 저 농구리에 매달아놔가지고 저렇게 땅에서 처박혀서 자라게 하시나? 아, 이 호두나무처럼 높고 그냥 굵은 이 호두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아, 그게 맞는 거 아니야? 호두 열매는 저거 조그만 것이 왜 이 큰 나무에 저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 호두 열매야말로 진짜 저 호박, 넝쿨 저런 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않아?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아, 근데 그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 호두나무, 거기에서 호두 열매 하나가 똑 떨어져 머리를 때립니다. 그 순간에 이 농부가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호두엽기의 망정이지 호박이 저기서 떨어졌으면 제 머리통 깨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안 돼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분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대각성 운동을 대륙에 불러일으켰던 기독교 부흥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이분은 학자이면서 부흥사인데요,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뭐 여기다 이 원고를 놓고 못 보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고는 그냥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근데 워낙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사용하시니까 어느 날 그가 명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에 교인들이요, 이 죄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을 경험하게 된다는 설교를 하는 건데, 아,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듣고 있던 교인들이 마음이 다 찔리고, 또 정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확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 막 기절하면서 드러눕고, 어떤 사람들은 불이야 하면서 막 도망쳐 나가고 난리법석이 났던 그러한 기독교 역사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설교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신데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교인들의 중상모략을 당해서 면직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아픔을 겪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면직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그 인디안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집필을 합니다. 자유의지, Freedom of the Will이라고 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책을 집필을 합니다. 이 책이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열 권의 고전 중에 한 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면 내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을 내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 얘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백종원 씨는 우리나라가 뭐 알아주는 요식업 사업가고 또 방송인 아닙니까? 말도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 백종원 씨가 정말 사업을 잘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 계기가 있어요. 바로 그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논현동에 쌈밥집을 열었습니다. 쌈들하고 뭐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함께 싸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쌈밥집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후발주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쌈밥집에 들어갈 그 삼겹살을 자르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게 원래 쓸만한 거는 3,400만 원을 그 당시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니까 돈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 임대하고 그러는데도 이미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없고 뭐 잘 모르니까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아 이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개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삼겹살을 쫙 썰어서 나가야 되는데 썰어보니까 이게 기계가 나빠가지고 대패로 썬 것처럼 얇게 쓸리면서 썰면 이게 도로록 말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썰어놨더니 이게 그냥 산더미처럼 다 말려가지고는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삼겹살이 있다는 거예요. 낭패입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개업을 했으니 막 밀려왔죠. 이제 내놔야 되는데 이걸 다 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야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하면서 대접에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수북히 싸가지고 나갔는데 아 거기 쌈밥집에 왔던 그 손님들은 눈이 위둥그레진 거예요. 쌈밥, 삼겹살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거 꼭 대패로 쓴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이름을 아예 대패 삼겹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패 삼겹살.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그가 사업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또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막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오늘날의 백종원 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성난 군중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끄집어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군인들에게 들려서 이동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변화받아 예수 믿게 됐고 자기가 무엇을 전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불타는 마음에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변호할 수 있게 해달라.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 우리말을 하네 하면서 조용해지는 거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일과 너희 다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내가 뒤집어졌고 그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다. 나는 당신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쫙 그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설교를 바울이 자기의 정말 목숨을 걸고 진액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그가 끝내 마무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뜩을 받으면서 여기에 은혜 받고 녹아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 마귀 역사가 나타났는지 길길이 날뛰면서 더 분노하고 바울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군인들이 바울을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막 이동하다가 바울이 잠깐 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가 안 먹혀들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바울에게 벌떼처럼 달려붙어서 이거 진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막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해부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질까 하여 사지가 찢어지고 내장이 찢어지고 막 이런 그 의학 용어를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에 실패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밥 먹기도 싫고 일주일 내내 낭패감에 휩싸여가지고 진짜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설교에서 실패한 적이 있던가요?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가 설교하면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 이런 사람. 근데 바울은 실패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실패 중에 대실패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입니다. 2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울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더 분노에 가서 이를 갈면서 바울 저거 찢어 죽이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설교가 그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너 온전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실패 같은 설교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도 너는 그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은 그의 설교에 설득되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고발을 당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나 황제에게 직접,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 자격 있지 않느냐, 황제에게 나 직접 어필한다, 황제가 나를 재판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결수의 신분으로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그의 로마행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선교 역사를 보면 참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윌리엄 보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백만 장자였어요. 그만큼 부유한 집에서 유산 많이 물려받은.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거 그냥 취미 활동만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 티켓을 받습니다. 세계를 여행합니다. 이집트를 가보고 근동을 가보고 유럽을, 아시아를 돌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 알지 못해서 인생의 비참함과 아울러 영원한 지옥의 비참함을 경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가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편지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 삶을 선교지를 위한 사역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경책 뒷면에 두 단어를 기록을 합니다. No reserves, 남김 없이. 주님께 남김 없이 자기의 것을 드리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 윌리엄 보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4학년 때는 그가 이끌어서 예일대학교 전교생 1300명 가운데 1000명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는 중국의 무슬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졸업 후에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안 갑니다. 그리고는 나는 선교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또 다른 두 단어를 적어 넣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그런 다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그는 졸업 후 선교사 임명받고 중국 무슬림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발걸음을 떼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중간 기착지인 이집트에서 그는 아랍어를 공부를 좀 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유행성 출혈, 뇌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그는 죽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윌리엄 보던이 26살 나이입니다. 성경책 제일 뒷면에 세 번째 두 단어를 기록합니다. No regrets,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그가 남겼던 그 성경에 기록된 세 문장,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그리고는 그는 26살 나이에 이집트에서, 중국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실패 아닙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란초우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이 윌리엄 보덴을 기억하고 있는 지인들이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수많은 중국 무슬림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과 병원 크리스천 직원들에게 예수를 소개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살 젊은 나이, 중국 무슬림을 목표로 삼았지만 중국에는 오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유행성 뇌 척수막염에 걸려 죽은 윌리엄 보든 선교사. 그러나 실패와 같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만을 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한탄합니다. 나는 끝났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이루는 일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잘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을 통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